반갑습니다. 예, 아우, 진짜 많이들 오셨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시흥에 처음 왔는데요. 오늘 오면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시설이 너무 좋아요. 시설이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전 7시에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이 오시는 교육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서로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예, 너무 멋있습니다. 네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 맡은 오영식이라고 하고요.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7시 50분에는 무슨 일 있어도 칼같이 끝낼 겁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친화적 상담과 신뢰를 갖는 의사소통법.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건강복지 지킴이 활동을 이제 마을에서 직접 하실 거잖아요. 주민들 만나실 때 사실 처음 만나면 어색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오늘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동마다도 이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6개 테이블이나 되는데 활동하시면서 회의도 많이 하실 거죠. 회의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의를 잘할 수 있는지, 갈등 없이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한 시간은 그룹 토론하는 시간 없으니까요. 좀 의자는 정면으로 돌려서 앉아주시는 게 허리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정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올해 2월까지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강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 비전이 있습니다. 가려서 잘 안 보이죠? 굳이 이거 없어도 되죠? 네. 예. 여러분들 개인 비전 있으세요? 개인 비전? 개인 비전이요? 개인 어떤 미션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활동하실 때 기회가 되시면 한 줄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민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마음껏 어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간단한 게임으로 제가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진진진가라는 게임인데요. 저에 대한 네 가지 문장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가짜를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영화 번역가가 꿈이었다. 두 번째, 고향은 부산이다. 세 번째, 쌍둥이 아빠다. 네 번째, 사회복지 경력이 10년 넘었다. 가짜일 것 같은 거. 1, 2, 3, 4. 1번. 네. 선생님, 1번? 1번 아닙니다. 한 분씩. 아, 잠깐만요. 한 분씩. 네, 한 분씩. 손 내리시고. 네. 선생님, 4번? 4번 아닙니다. 네. 2번 아닙니다. 자, 손 내리시고. 이제 손 빨리 드는 순서예요. 자, 잠깐 내리시고. 아, 잠깐만. 내리시고. 하나, 둘, 셋. 3번, 맨 뒤에 계신 선생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제가 멀어도 선물은 드려야죠. 네. 당 떨어지실 때, 아이고, 예. 드시고. 3번이 가짜입니다. 예. 제가 결혼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는데. 저 근데 여동생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오빠. 제가 쌍둥이 오빠고, 아빠는 아닙니다. 제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다가 사회복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학문일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어지냐면 영어 영문학도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사회복지하고 여러분들 건강복지 지킴이하고 주민들 만나시면 주민과 주민을 소통시키는 역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 번역을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하다가 저 사투리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퀴즈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 기회를 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뭐냐? 의사소통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주제와 두 번째는 주민회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회의. 교재 보시면서 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메모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라. 네, 84페이지라고 합니다. 네, 네. 보시면서. 네. 자, 첫 번째. 의사소통이란 뭘까?
네이버에 의사소통이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 옛날에 말하기 듣기 이런 그 초등학교 때 말하기 듣기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환하는 건데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참 힘들잖아요.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이 B로 이해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내가 상대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이해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또 내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글자체가 깨져가지고 좀 깨지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주민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1대1로 만나서 하는 의사소통이 있죠. 여러분들 활동 중에는 상담이라던가 대화가 이런 경우가 될 것 같고요. 개인과 다수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난 것처럼 한 명이 여러 명과 소통하는 게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 그룹 작업하시고 발표하실 때 이럴 때 그것도 있고 다수가 함께 회의하면서 워크샵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조 구성 내에서 소통하는 거. 근데 이 각각의 세 개를 다들 잘하면 좋을 텐데 자기가 잘하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편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1번, 개인과 개인 제일 편하세요. 네. 어떤 분은 이게 제일 편하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1대1로 만나는 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뭐 일반화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좀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1대1로 만나서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이 만나실 주민분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불편한 게 아니라 1대1로 만나는 게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난 1대1이 제일 편한데 상대방은 1대1이 불편하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다 힘든 건 아니지만 각각의 서로가 편안하고 불편한 의사소통 유형이 다르다. 이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도 스스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얘기는 많아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랑 대화할 때 힘들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어떨 때 실패하냐? 첫 번째,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대화가 실패해요. 그냥 피상적인 얘기하고 표면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사례가 있는데 이 쌀포대거든요. 쌀포대.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제가 만나던 조성가정 할머니께서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봉사자가 쌀 까마니를 메고 왔어요. 조성가정 댁이니까 쌀 지원해 드리려고 왔는데 그때 집에 할머니가 안 계셨고 손녀만 있었거든요. 손녀만 있었는데 그 봉사하신 분이 무거우시니까 목소리가 좀 언성이 높아지시면서 문 벌컥 여시면서 엄마 아빠 어딨니?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모르고 가신 거죠. 그냥 저 집에 쌀 갖다 주면 되라고만 하고 가서 대화를 했는데 이 집에 조성가정 집인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엄마 아빠 어딨냐고 하니까 겁나서 애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운 거죠. 밤새 펑펑 울었어요. 우리는 좋은 의도로 가서 했죠. 그분도 쌀푸대 그 돈 받고 이렇게 배달하신 게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셨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가지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의도로 인사했는데 아이는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특히 이제 주민의 삶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을지 나는 의도하지 않은 말 가지고 펑펑 울 수도 있어요. 이제 당황하시겠죠? 여러분 상담하실 때 이런 경우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마을에서 만나실 때 우리 지역의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충분히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 이분이 그런 부분에 좀 상처는 있지 않을까? 요거를 가지고 만나서 혹시 신뢰될 수 있는 말은 좀 걸러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해되시죠? 네. 저 이거 고민하면서 쌀푸대를 넣었거든요. 그때 너무 상처받았어요, 저도. 그렇죠. 두 번째, 상대방에게 질문하지 않을 때 주민 대화가 실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사하러 가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질문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물어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개방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만 물어보면 취조라는 느낌 들죠. 그럼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대화를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 선생님이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초임 공무원분들이 동에서 가정 방문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한 게 처음이 이겁니다. 네. 가서 내가 딱 물어볼 거만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과, 우리 주민분들이 주민을 만나시는 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또 관심도 가고 또 질문도 하고 서로 삶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는 그런 대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에 집중해서 내가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오게 되면 관계가 생기지 않겠죠. 그럼 다음부터 안 만나고 싶을 수도 있죠. 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충고하려고 하는 대화는 잘 성사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해는 돼요. 갔는데 좀 부지런히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나가서 좀 사람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아는데, 일단 충고하는 자세로 만나면 누구라도 듣기 싫죠. 예, 일단 좀 친해지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 만나서 아 같이 나가서 뭐 사람도 만나자, 왜 집에만 있냐, 왜 슬퍼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떨 땐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만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필요할 때만 대화한다는 두 번째에서 충분히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다 합치면 뭐냐면, 주민과 관계를 맺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로만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하실수록 마을에 대한 사랑과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방식으로 만나시면 좋겠어요. 만나시고 났더니 아 나도 지치고 힘들고 내가 일로 만났는데 이 사람 나 만나기 싫어하고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 서로 힘드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주민 대화가 열리고 성장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란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의사 전달을 할 때 생각보다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별로 안 돼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말의 내용 차지하는 비율은 7%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말하느냐가 메시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청각적 요소가 38%, 발음이나 억양, 톤, 화난 톤인지, 뭔가 좀 궁금해하면서 뭐 마음을 좀 쓰는 톤인지, 아니면 되게 딱딱한 톤인지, 또는 시각적 요소, 표정, 아니면 눈빛, 막 이런 것들이, 내가 말로는 선생님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표정은 굳어가지고 선생님 환영합니다 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어떤 표정으로 대화하는지 이거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도 보면서 내가 말할 때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보기도 하고, 우리 청년 실업 요즘 문제가 막 되면서 사실 취업 준비할 때 모의 면접 볼 때 학생들 이제 거울 보면서 막 하는 거 아시죠? 면접 볼 때 내 표정 어떤지, 입꼬리 올라가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뭐 그렇게 딱딱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주민을 만날 때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표정 어떤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저도 습관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요. 왼쪽 입꼬리만. 저도 몰랐는데 사진 찍은 거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그랬어요. 약간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약간 비웃는 것 같다고 저한테. 사진 찍을 때 그런 일도 아닌데. 그렇게 좀 자기 표정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한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랑 대화하거나 회의할 때 권장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화한 미소. 일단 웃으면, 웃는데 장사 없었거든요. 네, 웃으면서,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저를 보면서 다 한번 웃어봐 주세요. 자, 웃어주시면서 손을 이렇게 내쉬면, 저한테 내쉬면서, 서로 하면 민망하니까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 손을 내쉬면서,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그렇군요. 웃으면서. 네, 화내지 마시고. 네. 이것만 연습해도 엄청 달라집니다. 네.
손도 쓰면서 적절한 액션도 하면서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좋습니다. 집에 가서도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네. 요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대화 내용만 의사소통이 아닌 거죠. 표정, 숨소리, 시선, 몸짓 이런 부분이 엄청 크고 또 수화도 있잖아요. 수화? 수화로 하기도 하고 말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뭐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거나 뭐 사진을 보여주면서 할 수도 있고 글을 써가면서 대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는 물건을 놓고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대화를 할 때 그냥 앉아서 말만 하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도 좀 담아서 얘기하고 뭔가 좀 이제 몸을 쓰면서 적절한 이제 손짓도 하면서 바디랭귀지도 써가면서 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전달된다.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말을 하게 할 때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글자가 약간 깨지는데. 첫 번째, 그래서 다양한 보조자를 이용한다. 여러분들 건강복지지킴이로 주민들 만나실 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진이나 뭐 표 같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네. 그런 거 준비해서 가는 거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양한 보조자를 이용하면서 얘기하기. 두 번째, 상대방의 관심과 반응을 살피면서 얘기하기. 이거 처음에 방문할 때 긴장되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 해야지 다 쓰세요. 써가지고 저분이 내가 첫 문장 하고 끝 문장까지 숨도 안 쉬고 계속 쭉 얘기하신 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본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얘기하면서 내가 준비는 이렇게 다섯 문장을 했는데 반응을 했는데 이거 첫 문장부터 못 알아듣고 계시면 두 번째 문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첫 문장을 좀 풀어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반응을 살피면서 얘기한다. 이거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표정. 표정도 풍부하게. 네. 저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웃을 때 웃고 슬플 때 슬프다 표현도 하고 이렇게. 네 번째. 말하는 목적과 대상과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말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뭘 조사하러 갈 때랑 뭔가 좀 감정을 알아주러 갈 때랑 이게 좀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하는 대사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 크기 조절도 필요합니다. 네, 그죠. 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전달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건강복지지킴이로 주민들 방문하러 갔는데 제가 더 수줍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으면 못 들으시겠죠? 여러분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서 나왔던 비언어적 표현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같은 거 보면서 또 서로 보면서 내 표정과 몸짓에 민감하게 하기. 저희가 시간 있으면 좀 실습도 하면 좋겠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표정과 몸짓 어떤지. 두 번째, 적당한 모음짐을 사용한다. 아까 좀 어깨도 들썩이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 타고 나서 잘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개그맨들 보면 몸 다 사용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딱딱하게 말하면 안 웃기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표현하는데 요즘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신체적 접촉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네, 예전처럼 막 이렇게 어깨 만지면서 어머야 이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자 위원도 계시고 여자 위원도 계신데 요즘 성별도 되게 위험하고 옛날에는 저기 동네 아이들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그럼 큰일 나요. 요즘은 누구 집에 강아지도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예,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물며 사람을 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스킨십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와 표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또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잘 듣는 거. 잘 듣는 것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첫 문장 듣고 메모하면서 딴 생각하다가 듣는 게 아니라 얘기하시는 맥락이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통은 웬만하면 그냥 얘기하실 땐 충분히 듣고 양해 구해서 이제 메모하는 게 좋은데 뭐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듣고 나중에 나오자마자 까먹기 전에 메모하시고 이렇게 해도 좋은데 중요한 내용은 양해를 구하고 메모하기.
얘기하시는데 앞에서 양해도 안 거고 메모하고 있으면 좀 결례죠. 네, 결례니까. 근데 정확하게 조사하셔야 되잖아요. 복지건강지킴 활동할 때도 숫자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양해를 구하고 메모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듣는다. 저도 이게 습관이 잘 안 들다 보니까 얘기할 때 언제 끝나나 이렇게 막 이런 마음으로 아 이제 좀 그만하지 이런 마음으로 좀 표현을 그렇게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듣기 중요하고 이해를 갖추고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없이 듣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사회복지에서 학생들 만나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경청한다는 게 뭘까? 요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경청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이 표현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아채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회의할 때 나오는데. 그래서 경청은 적극적인 듣기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적절하게 하면 그분이 질문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듣는 거로.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우리 예전에 속담 보면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옛 선조님들이 기가 막히죠.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얘기해야 또 긍정적으로 대우받고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는 또 제 논에 물대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아, 이거 보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 주의해야 되고. 들을 때도, 공감하면서 듣는 건 좋은데 듣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30%만 빠졌을 때가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되고. 근데 반대로 콩으로 매주로 쓴다고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되게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대화하는 기술보다 중요한 거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이걸 사회복지용어로 라포라고 하거든요. 라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하는데 방문했을 때 우리 주민분이 여러분 건강복지 지킴이 여러분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야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런 관계 맺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주민회의 기술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50분인데 기가 막히게 25분 딱 끊었어요. 네.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알람 안 맞춰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회의 많이 하시죠? 네. 건강복지지킴이에서 회의하시면 어떤 주제로 회의하세요? 안건이면 어떤 주제로 안건 회의하시죠? 보통? 네. 아, 다들 주무관님 쳐다보십니다. 뭐, 우리가 언제 만날까? 뭐, 이런 것도 회의가 할 수 있겠고, 우리 활동할 때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 될까? 활동 갔다 온 거 좀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우리 지킴이 여러분들이 주민과 1대1로 잘 만나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활동한 동료들이 회의를 하면서 뭔가 결과물을 정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근데 회의가 싫어가지고 활동 안 오신 분도 있어요. 뭔가 올 때마다 막 싸우는 분위기인 것 같고 되게 막 무겁고 지루하고 이래서 오신 분 있는데 주민회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회의를 할 때, 그래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회의할 때 어떤 게 힘드세요? 여러분들 회의하시고 꼭 뭐 지킴이 회의 아니더라도 내가 소속된 여러 가지 회의 있으시잖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회의할 때 어떤 게 힘드세요? 회의할 때. 네. 주제에서 벗어날 때. 네. 자기 주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 또 하기도 하고, 네. 굽히지 않을 때. 그렇죠. 또 어떤 때 있을까요? 끝날 때 안 끝나고. 중요합니다. 네. 요거 뒤에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네.
모든 회의는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 시간 회의한 적 왔는데 세 시간 동안 회의해봐야 그럼 이제 집에 갈 생각만 하잖아요. 회의가 안 되죠.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회의하러 왔는데. 그럼 어떡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집어넣으라고. 네? 집어넣으라고. 아, 핸드폰 빼서 막 들어갈 때 핸드폰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도 학교 등교하면서 핸드폰 뺏고 이런 것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매번 회의할 때마다 핸드폰 뺏을 수는 없으니까 고민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으시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왜 핸드폰만 보고 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거 넘어가도 되겠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재밌는 회의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회의가. 네.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회의가 재미가 없어. 근데 누구는 재밌냐면 진행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네, 왜냐면 오늘 이거 안건 내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막 왔는데 진행이 짝짝 되면 재밌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결정에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말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는 이유, 아이고, 회의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퍼실리테이션 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라운드 룰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 회의 운영 규칙부터 다시 정해야 되는 거죠. 재미없는 회의 뭐하러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게 회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이제 약속을 하는데, 회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회의 시간 몇 시간으로 할지 정해놓고 회의해야 됩니다. 보통은 한 시간 안에 하죠. 회의 시간 한 시간 내로 하는데, 우리가 다른 뭐 기업체 회의나 이렇게 뭐 공무원 회의와 다르게 주민회의의 특징이 뭐냐면 수다 시간은 꼭 있어야 돼요. 수다 시간. 저희가 뭐 돈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회의도 있지만 주민들이 활동하시려고 하는 회의는 수다가 중요하거든요.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와서 그냥 딱딱한 얘기만 하다가 집에 가면 재미없어요. 근데 너 수다를 너무 하다 보면 또 회의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힘드시죠? 그래서 수다 시간을 별도의 시간을 배정해서 한다. 회의 전에 하거나 회의 끝나고 하자. 근데 수다도 중요하다. 수다 쓸데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말 끊기, 말 독점하기, 비난하기, 먼저 퇴장하기. 집에 먼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내가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한 시간 회의하는데 한 시간 반을 넘어가면 갑자기 가세요. 이렇게. 그쵸? 근데 먼저 가버리면 분위기 그때부터 험악해지거든요. 네, 아시죠? 이런 것들을 회의를 준비하는 분이 아니면 뭐 대표나 회장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아무도 안 따릅니다. 뭘 지킬지를 같이 그 조에서, 그 회의 내에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될까 얘기한 거, 그거는 서로 지킵니다. 서로 얘기하고, 우리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행하는 사람이 욕심으로 이거 정하면 아무도 안 지키니까 이거 같이 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안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안건지. 안건지를 만들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회의가 언제 끝날지 참여자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3번까지 갔네. 4번까지만 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말로 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안건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가 3000% 빠졌다가도 이게 돌아와요. 우리 3번 이거 해야죠. 이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종이가 있으면. 그래서 안건지를 위한 회의도 따로 하시는 모임이 있어요. 안건지 준비를 해서 회의를 하면 훨씬 참여하신 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뭔가 좀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도 잘 돼요. 글자가 있으니까. 두 번째, 빅마우스가 나타났다. 빅마우스. 이게 퍼실리테이션 용어긴 한데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입이 커요. 입이 큰 사람. 어떤 사람이죠? 목소리 크고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다른 사람 얘기 못하게 하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여기는 안 계시겠죠. 우리 다들 성숙한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지나치게 발언을 독점하거나 고집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그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대응해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을 막 혼자 그러지 마라고 화내듯이 얘기하면 그분 다음부터 안 오죠. 그러지 말고 어떤 게 해당하는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제에 대해서. 아, 조용히 해봐.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얘기해볼게.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분도 그렇게 좀 잘 해주면 좋은데. 이럴 때는 자신이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면 그분이 계속 얘기하시니까 발언 횟수를 제한을 둔다던가. 네. 예를 들면 입장할 때 종이를 세 장씩 줘요. 얘기할 때마다 종이 한 장씩 내면서 얘기하라고. 아, 얘기하고 싶으면 옆에서 꼬세요. 이렇게 해요. 옆에서 꼬요. 꼬서 얘기. 생각보다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 어, 얘기할 때, 어, 종이 없으면 이제, 네. 괜찮죠? 네네. 아, 종이 뭐 이렇게 A4 그냥 사동 잘라가지고 들어갈 때 네 장 주고. 글 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종이 내면서 이거 발언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는 거예요. 다 쓰신 분은 오늘 회의 때 얘기 다 한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네. 아니면 회의 시간, 아, 발언할 때 이제 1분, 2분 이렇게 정해놓고.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런 경우 보셨죠? 토론할 때 마이크 꺼지는 거. 예. 네. 2분 지나 마이크 정말 꺼버려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신 분들이 한 번씩 다 얘기할 수 있게 하는 문화가 돼야 내가 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회의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럼 내가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만 보고 나중에 오면 되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재밌어지니까.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야 이러면서 또 얘기하세요. 그럴 경우는 사회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분이 하시려는 말을 요약을 해줘야 돼요. 진행자가. 아, 선생님 얘기하시는 건 이런 말씀이시죠? 라고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분이 오,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 안 하세요, 보통. 그래도 또 얘기하시면 그것도 요약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요런 거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약을 중간에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이 있을 때 자꾸 의사 진행 발언해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아, 이거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잘못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고 불만이 있어서 자꾸 발언 독점하시면,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운영 규칙부터 다시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운영 규칙을 다시 정하는 논의부터 좀 해야 되겠어요? 라고 제안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져요. 네. 그래서 회의 도중에 의사 진행 방식을 합의한 시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불만이 있거나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했던 얘기 계속 또 하시는 분이 있을 때 또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아, 우리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단 각자 종이로 한번 써보고 얘기하자고. 써보고 그러면 쓴 한 사람당 하나 썼으니까 한 번씩은 다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일단 쓰고 얘기하는 게 또 편하더라고요. 자기 생각 좀 정리해서 이런 것도 권장드립니다. 중간에 이제 시계를 봐야지. 아, 네. 아, 괜찮네요. 네. 반대로 또 스몰 마우스 입을 열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입이 작아요. 스몰 마우스. 뭔지 아시겠죠? 얘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회의 진행해 보신 경험 있으면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경우예요. 그 실제로 회의에서 많이 말하시는 분은 좋은 거예요. 이거 일단 불만이 있거나 꺼냈으니까 그걸 조정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은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재밌는 건지 싫은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주민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을 말하게 하는 거. 시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왜 그럴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나한테 불만 있어서 얘기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계적으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제 책 가져와서 보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시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냥 성격이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지금 한 몇 분 계시죠? 한 30분 계시죠? 30분이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언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수줍음이 많아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그분이 빨리 편안한 마음이 들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서 말도 걸고 그분이랑 어떻게 오셨냐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회의 시작 전에 먼저 대화를 좀 하면 처음 오신 분도 쑥스러우실 때 좀 회의 진행하시는 분이나 주민 대표분이나 이런 분이 좀 말을 미리 좀 걸어주면 훨씬 얘기를 잘 하세요. 그래서 친밀한 분위기와 관계 형성, 회의 전에 개인적으로 말 걸기로 이게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됩니다. 의견을 제시 안 하는 두 번째 경우는 회의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오셨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앉아 있는데 주제가 뭔지도 모르시고 얘기하는데 단어도 무슨 얘기인지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의견 얘기하라고 해도 의견이 없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말이 아니라 글로 한번 써보게 하면 좋습니다. 글로 한번 써보게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질문이 뭐였죠? 이러세요. 자, 우리 각자 지금 의견이 없으니까 한번 좀 써보고 얘기합시다 하면 회의에 관심이 없던 분은 분명히 물어보시게 됐어요. 뭘 써야 되냐고. 네. 그럼 확인이 되잖아요. 일단 확인이 되고. 아, 선생님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아, 그럼 그때 이해하시고 쓰세요. 그럼 어쨌든 관심이 어느 정도 생기시니까 그렇게 좀 되고. 얘기 안 하시는 분 중에 또 하나의 유형은 불만이 있을 때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분은 불만 있을 때 막 문제 제기하고 의사진행 발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얘기 안 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하세요.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눈빛만 봐도 뭐 진행하는 사람 심장이 떨려요.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어디 아, 아닙니다. 요거는 좀 녹화하고 있으니까 오프더 레코드 해야 되니까 네 넘어갈게요.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의 진행을 좀 멈추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여쭙는 게 좋아요. 10명이 회의하는데 절반 이상이 팔짱 끼고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진행하는 사람도 힘들죠. 그래서 진행 방식을 합의한다. 아, 이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전 고민이 제일 많이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관심은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데 큰 가치를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아, 뭐 굳이 말로 해. 말 뭐하러 해. 말 뭐하러 해. 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반대 의견이 있는데 내가 얘기해도 뭐 반영도 안 될 건데 내가 괜히 찍힐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면 같은 의견이어도 아,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얘기하겠지 이러면서 얘기 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의견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침묵의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뭐 학생 때부터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화가 되게 많아요. 어딜 가도 괜히 내가 튀는 것 같고 날 주목받는 것 같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 안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내 의견이 뭐 그렇긴 한데 내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내가 진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진행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역할이. 책에는 제가 3Y 질문법이라고 써놨죠. 근데 제가 좀 바꿨어요. 3Y 질문법보다 우리 건강복지 지킴이 분들 좀 다른 기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소개드려 볼게요. 자,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축제했는데 어떠셨어요? 이러시면 좋았어요 라고 하세요. 아, 좋으셨구나. 그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좋으셨구나 하면 계속 질문해야겠죠. 그게 이끌어내기예요. 이끌어내기. 아, A분 좋았다. B 좋았다. 이렇게 쓰는 게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좋으셨 뭐가 좋으셨어요? 어떤 게 좋으셨어요? 아, 지난번과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다르게 느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질문하면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계속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정리가 안 돼요. 말을 막 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그냥 말을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 나는데 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진행자가 그분이 하시는 말을 다른 용어로 좀 바꿔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까 요약하기랑 비슷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 이런 의도에서 얘기하신 거죠? 라고 질문해 드리고 정리를 해 드리는 게 바꿔 말하기예요. 이런 것들 해주면 말하는 재미가 생겨요. 내가 얘기했는데 저분이 이해를 하시네?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추적하기란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상토론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진행자 딱 보니까 10명 중에 한 3명은 진행 과정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한 2명만 열심히 회의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이게 그대로 두면 회의가 산으로 가거든요. 다른 분들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이분들이 좀 회의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진행자가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 우리 지금까지 얘기해보니까 우리 워크샵을 어디로 가면 좋겠냐는 의견에 대해서 뭐 가평, 뭐 수원 몇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세 가지 정도 나왔어요. 지금 우리 네 번째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럼 좀 더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요약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른 분들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생각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의견을 좀 보태기도 하고. 네 번째는 균형 잡기라는 게 있어요. 균형 잡기. 이게 뭐냐면 요즘 성숙한 또 기술인데 회의가 좀 이제 다양한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버렸어. 분위기가. 10명 중에 8명이 뭐 찬성 얘기하고 2명이 반대 얘기하고 있는데 찬성이 더 많으니까 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반대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 두 분 얘기하시겠는데 이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우리 이것도 좀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항상 사회자가 균형을 어떤 중립적인 게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쏠릴 때는 반대쪽 얘기도 한번 좀 얘기할 수 있게 그래야 두 분이 무한하지 않겠죠? 더 얘기할 수 있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차피 소수인데 얘기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 좀 할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요까지 하면 딱 끝나면 시간 맞겠네. 네. 이런 경우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회의 왔는데 막 싸워요. 보니까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뒤풀이 가서 술 먹으면 풀릴리 가지고 거기서 엄청 막 싸워. 그쵸? 근데 이게 회의 와서 싸우면 주민분들은 의외로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시는데 회의 진행하는 공무원이나 분들은 되게 엄청 긴장해요. 회의 왔는데 막 싸우고 이랬으니까. 근데 우리 주인분들 아시잖아요. 술 먹고 다 풀릴 거라는 거.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또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분위기가 또 경직되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참여자들끼리 싸우면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갈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회의할 때 항상 평화롭게 잘 끝나야 되는데 왜 누가 불만을 제기해서 분란을 일으키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의견이 나온다. 당연히 반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가짐. 평화라는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용한 게 평화가 아니에요. 조용한 거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얘기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라던가 정말 주민이 주도가 된다는 거는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 막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 나야지. 그래야지 막 서로 충돌도 하고 싸웠다가 화해도 하고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이 다르면 얘기하고 좀 뭐 감정이 있으면 좀 풀기도 하고 이렇게 갈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참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참지 않도록. 참도록 하면 뒷담화하죠. 회의 끝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회의 때 저 좀 이상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으면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건강한 문화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참 어려워요. 누가 내 의견에 반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죠. 쟤는 내가 지난주에 돈을 안 꺼줘서 나한테 좀 억한 마음으로 일어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워크샵을 내가 지난주에 수원 가봤는데 수원이 참 좋더라. 워크샵 수원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원서 돈도 비싸고 고깃값도 비싸고 갈비값도 비싸 우리 뭐 천안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처음에 좀 민망해요. 왜냐면 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반대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의견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사회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 선생님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 대한 추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진행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갈등 상황을 보면 항상 3000포로 빠질 때 갈등이 싸움이 나요. 처음 의제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도 나한테 그랬지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거든요. 너 왜 나한테 내가 애기만 너 토달아? 이렇게 나보다 싸우는 거라서 3000포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 이제 안건지 있으니까 우리 안건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하자. 일단 이렇게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정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정해야 될 때도 있지만 다수결이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 의사결정 방식이에요. 아시죠? 다수결이 가장 빠르게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3명 의견이 달라. 그러면 진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좀 다른 사람 있는데 거수로 정합시다 해버리면 3명 얘기한 사람은 바로 묵살되잖아요. 근데 그 세 분 어떤 생각인지 물어보고 좀 듣고 만장일치할 수 있도록 저분은 왜 반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토론하고 한 시간에 회의를 끝내야 되는데 저분이 59분에 발언하셔가지고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만장일치를 위해서 우리 노력한다 이런 문화가 필요하고요. 특히 주민분들 회의할 때는 만장일치가 안 되면 마음 상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걸 서로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1시간 반으로 처음에 들어가지고 뭘 하나 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근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만 드릴게요. 역할놀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 그룹별로 한번 회의를 해보려고 했어요. 진행자 한번 해보고 한 분이 목소리 크신 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내가 경험했던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한번 연기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은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보고. 근데 이걸 한번 진행해보는 게 이제 역할 놀이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기회 되시면 이런 거 훈련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청년들 면접 보러 갈 때 모의 면접 보는 것처럼 그런 회의를 한번 진행할 때 아 내가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회의할 때는 한번 이렇게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도 서로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시는 드렸는데 소개만 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의사소통과 주민의 기술에 대해서 1시간 강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